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의미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세계 대학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우리 포천시에서 유치해서 이제 지금 개막식을 막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또 포천시가 이제 대한민국 속의 포천이 아니라 세계 속의 포천으로 더욱 크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유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포천을 알리기 위한 다른 또 다른 준비를 하신 건 있으세요? 우리는 좀 스포츠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그 동계 전국체전에서 우리 시의 이인복 선수가 4관왕을 해서 최고인 MVP를 받았고요. 또 경기도체전에서도 당당히 3위를 하는 등 또 챌린저스 리그 그가 지난해 FA컵에서 수원 삼성과 32강에서 아주 당당히 맞섰던 그런 저력이 있는 우리 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체육을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시를 더욱 크게 홍보해 나갈 것입니다. 예, 우리 포천시를 여러분들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이번 태권도 우리 기간 동안에 한번 오셔서 포천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50여 개국에서 지금 참여를 했는데 여러분들 오셔서 관람을 즐기시고 또 포천도 한번 다시 한번 느끼시는 그런 좋은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저 세계 대회를 하는데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 대학연맹 또 우리 대진대학 또 세계연맹 등 적극적인 그런 도움을 주시고 또 실행적으로 우리 시가 철저히 준비해서 지금 대회 만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잘 진행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천 시민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우리 16만 시민 여러분, 우리 시에서 세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안방에서 즐기지 마시고 대진대학교 체육관으로 오셔서 세계인들이 겨루는 우리 태권도를 다 함께 여러분들이 몸소 직접 보시면서 체험해 주시고 즐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